텐션 유지를 위해서 방송 중에 계속 뭔가 이제 마시거나 뭐 말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요. 자투가 왜 이렇게 하나 젖어 있지? 말을 하다 보면 막 이제 목이 마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좀 마시 그래서 이제 목을 좀 튀기거나 아니면 이제 좀 당을 좀 채우기 위해서 뭐 주전부리 같은 거를 가끔씩 입에 뭐 그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네, 커피 지금 원두가 지금 뭔가 많이 안 남아 있는데 네. 집에서 지금 거의 원두 커피 저만 마시고 있어서 저만 마시고 있고 다른 데는 뭐 집에 손님들만 올 때나 마시고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바로 이제 이거 그 미즈웰에서 그 커피 그라인더 프리미엄 커피 그라인더래요. 뭐 기계로 커피를 간다 뭐 이런 네 전 요즘까지 손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계 들고 온 이유는요. 네 이미 언박싱 했어요. 언박싱 사연이 사실 이거는 제수씨가 저한테 생일선물로 줬어요. 네 제수씨가 생일선물로 줘가지고 근데 사실 좀 며칠 됐는데 아직 안 써봤어요. 아직 안 써봤는데 커피 분쇄기 그래서 제품 이거 교환 반품 안내 이거는 뭐 이미 받은 지 꽤 돼서 이건 이제 의미가 없고 그 사용 설명서 한번 제가 읽어보긴 했어요. 읽어보긴 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이 푸시가 전원 스위치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커피를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분쇄통이고 이게 본체예요. 본체인데 이거 이제 쓰는 방법은 그 분쇄 입자의 크기나 물론 이거 분쇄하는 소요 시간에 따라서 그 커피 이 가루가 되죠. 그 원두를 갈면 가루가 되는데 이 갈리는 정도 맛도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소리 집어쳐! 최대 용량 60g까지 한 번에 분쇄할 수 있고요. 핸드드립은 한 15초만 가면 되고 에스프레소는 30초 정도 가는 걸 권장한대요. 그래서 너무 오래 분쇄하면 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일단은 아 분쇄가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요 앞에 콘센트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 분쇄통을 분리해서 물 세척하고 이제 마른 브러쉬나 키친타월로 이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리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긴 한데 네 외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손으로 가는 거 하고요 그라인더로 가는 걸 조금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네 한 조금만 넣을게요. 제가 한 잔만 마실 거라서 한 잔만 마실 거라서 한 이 정도 보통 이렇게 갈았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갈았고 이건 제가 지금 원두를 많이 안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 그라인더는 제가 여기 콘센트가 없는 관계로 네 여기다 원두를 조금 넣고 한 이 정도만 넣자. 한 잔치고는 좀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요. 네. 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여기 이 푸시를 누르고 커피를 갈아 보도록 하겠어요. 한 오늘은 15초만 갈게요. 뭐 양이 별로 되지 않긴 한데. 네. 오, 가니까 주변으로 다 흩어지는구나. 네. 뭐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갈렸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손으로 간 거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손으로 간 거는 네 한 이 정도 뭐 갈렸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손으로 간 거는 이 정도 됐고요. 근데 이거 그라인더로 간 거 하고 15초 가니까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저는 나중에 제가 에스프레소로 한번 갈아서 마셔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좀 따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예, 하도록 하고 이제 저는 물을 끓여서 이 체에 걸러 이 깔때기에 걸러서 한번 커피를 한잔 내려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근데 두 잔량이긴 한데 일단 한잔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커피 간 거에다가 물을 부어서 네 사실 좀 제가 원두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한 두 잔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평소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두 잔 정도 양이 된 것 같고요. 전 가끔 이렇게 향 맡으면서 이 커피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 이제 그 물에 이제 적셔졌다가 그 깔때기 사이드 표면에 붙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물을 가운데로 잘 안 붓고 이렇게 저는 구석으로 부어요. 그거 같이 식혀서 내려가라고. 그거는 제 버릇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향냄새 맡고 있는 이 커피 원두는요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가시면 그 약간 그 파란 포지? 파란 포장? 그 브라질 원두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그 원두가 있어요.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원두를 내리거든요. 밤에 방송하기 전에 원두를 내리는데 근데 제가 습관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두 잔을 준비하거든요. 방송하는 동안. 근데 방송하다 보면 방송 중에 두 잔을 다 마실 때가 있고 아니면 방송하면서 한 잔도 다 안 마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방송 끝나고서라도 저는 다 마셔요. 저는 항상 두 잔을 준비해놓는데 자 그럼 물을 이제 다 따랐죠? 두 잔 정도 다 따르고 이제 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물은 솔직히 너무 금방금방 양이 소진이 되고 저는 물을 또 너무 자주 마시면 제가 화장실을 자주 마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이게 커피거든요. 커피를 또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플러그를 조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뭐 물이 떨어지는 동안 네 한번 코멘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이 떨어지는 동안 코멘트 하자면 지금 제가 이거 그라인더 통하고 냄새 통하고 지금 제가 뚜껑을 한번 물로 헹궈가지고 지금 한번 칼날 키친타올로 한번 깎아줘야 돼요. 이
펠라 밑에는 그 물이 안 미치거든요. 물이 안 미치기 때문에 한 바퀴 그 필수형을 쓰면서 이 펠 한 바퀴 돌려주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엎어서 말려놔야죠. 말려놓고 다 내려왔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추출이 됐어요. 다 추출이 됐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이 커피 간 거는요, 뭐 그냥 뭐 처리, 이제 쓰레기 처리를 하셔도 되는데, 뭐 이제 실내에다가 놔두면 그 뭐 악취 제거 뭐 이런 거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저는 두 잔이었던 것 같네요. 네, 두 잔이었던 것 같고, 한번 마셔볼게요. 뭐 맛은 똑같겠지만. 향도 참 좋군요. 이거 이 정도면 비리 아니야? 이 뭔 개소리야! 아, 뜨거워. 네. 그래서, 전 이제 제가, 뭐, 이미 그 로스팅 된 원두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갈아서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 원두를요, 그, 요즘 뭐, 이거 스타벅스 같은 데서 사게 되면요. 원두 갈아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갈아주는 서비스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갈게 되면 사실 보관하기 힘들어요. 보관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갖고 와서 집에는 그라인더가 있으니까 뭐 갈아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가 갈아서 마시거든요. 근데 이 그라인더를 그 커피를 갈게 되면요, 사실 저는 이 커피 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인격 수양을 해요. 인격 수양을 하는 게 좀 뭔가 그날 하루 동안 좀 제가 밤에 방송하면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 하루 동안 저한테 되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 이걸 다 갈아버리고 싶어 하면서 다 갈아버리겠다 하면서,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네. 사실 제가 어제 여사친하고 하루 종일 어디 촬영 다니면서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제가 전날 밤을 새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밤 방송 하루 쉬고 오늘 가족 모임 가기 전에 좀 이제 따로 모닝 커피 한 잔 하고 있거든요. 네, 며칠 하면서 모닝 커피 한 잔 하고 있고, 토스트가 한 조각 남아 있네요. 그러면 저는 네, 이제 남은 커피 다 마시고 네, 외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